예수 믿는 자들의 고민, 예수 믿는 자들의 문제는 예수를 믿기는 힘들지만 한번 믿으면 그 후에는 탄탄대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렇게 말하죠. 예수 믿으면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병도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다 복을 받고 좋은 학교에 가게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직장도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사업하면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 나 예수 믿을까? 그래서 과거에 내가 믿던 종교 우상 숭배 다 끊어버리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아주 큰 마음을 먹고 교회 등록해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나와서 사람들이 뭘 원합니까? 이제 제가 예수 믿었으니까 저희 앞에 탄탄대로를 주세요. 예수 믿으니까 복을 주셔서 병도 낫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애들도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시고 또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시고 또 그래서 이제 아 애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집도 사게 해주시고 자동차도 사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사게 해주세요. 그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뭘 원합니까? 탄탄대로를 원하는 거예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더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형통하고 잘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역경이 오는 거예요. 원치 않은 질병도 오고 사업의 실패도 오고 또 자식들도 속을 썩이고 내가 기도했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고 잘 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아유 예수 믿기 힘들어. 그냥 예수 안 믿을 걸 잘못했나 봐.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형통하여 세상에서 잘 살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처음에는 좁은 문으로 예수님이 좁은 문이죠. 좁은 문으로 와서 들어오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끊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가면 갈수록 더 그 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더 협착해져요.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막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나?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내가 예수 잘못 믿는 거 아니야?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죠. 예수 믿는 것이 불교를 믿거나 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것보다도 훨씬 이 세상에서 잘되고 편하고 복을 받고 형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입니다. 우상 숭배를 해서 내가 복을 못 받으니까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내가 복을 받아서 잘 살 수 있겠지. 부자가 되겠지. 돈도 잘 벌겠지. 내가 절에 가서 비나이다 했으니까 내가 복을 못 받았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막 주실 거야.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또 원하는 거 다 소원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서 다른 종교를 믿는 것보다도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훨씬 잘 되고 편하고 복을 받고 형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데 그것이 착각이고 그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딜레마라는 거예요. 함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을 통과하면 넓은 대로가 나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좁은 문을 통과하면 역시 좁은 길로 계속 가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오면 넓은 탄탄대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장사하는 싹꾼들이 그렇게 허풍을 떨어댄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은 싹꾼 목사들의 말만 듣고 아 지금은 힘들어도 내가 이제 조금만 참으면 잘 될 거야. 형통한 날이 올 것이라고 부푼 기대를 안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목사들이 아 헌금하면 십일조하고 헌금하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고난을 잘 참으면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고 세 명의 딸들이 나라에서 제일 위인이 될 것이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발 앞에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 나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우리의 역경, 우리의 모든 당한 환난을 천배만배, 억만배 셀 수 없을 만큼 하늘의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어디를 가야 됩니까? 좁은 문으로 고난과 역경과 험난한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서 천국의 문에 이르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고 넓은 길, 형통의 길이 확 열릴 거야. 이렇게 착각하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싹꾼 목자들의 망언을 경고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넓은 길로 들어가는 자는 다 망한다고 말씀했어요. 넓은 문에 대한 주님의 경고. 여기서 넓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넓다는 것은 웅장하고 광대하고 넓고 편하고 막 멋있고 화려한 그런 문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아서 넓고 편하고 거대한 로마 문화에 찾아 들어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문명의 이기와 편리함, 안일함과 넉넉함에 사람들은 막 환호를 하고 기뻐합니다. 세상 로마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착취하고 유대인들을 괴롭게 했지만 그러나 유대 관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정치 지도자들은 오히려 좋아했어요. 왜 좋아합니까? 로마 제국과 서로 짬짬이 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주는 문명의 이익들을 많이 받았다 그 말입니다. 로마 제국의 편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 저 로마 사람들은 마귀야, 사탄이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은근히 로마 제국이 그렇게 베풀어준 그 시대의 문화적인 여러 가지 편리함, 로마 정부의 등을 업고 호의호식하는 그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겉으로는 사탄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은근히 즐기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돌들과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유대인들은 헤롯을 미워하면서도 헤롯이 누리는 부와 권세와 쾌락을 부러워했습니다. 그 헤롯이 지은 성전, 그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 또 도둑질하고 악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그 돈을 가지고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거기서 유대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무리들의 헌금을 받아가지고 착취하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 무리들이 와서 거기다 헌물과 또 재물을 바치면 그걸 갖다가 자기네들이 또 받아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식으로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헤롯이 건축한 로마식 넓은 도로와 경기장, 유락시설 등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빼앗을 만큼 웅대하고 편리하고 매우 쾌락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 제국의 문화를 찾는 자들이 많지만 그 끝은 멸망으로 가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겉으로는 로마 제국을 비난하고 로마 황제를 비난하면서도 로마식 건축물, 로마식 쾌락, 로마식 여러 가지 문화를 좋아하면서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데 그 넓고 화려하고 좋은 것들은 나중에 멸망으로 간다. 그 멸망은 지옥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도 세상 문명과 이기를 좇아 편리하고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된 세속 문화를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하고 욕망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죄가 안 된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것입니다. 죄가 되기 때문에, 죄가 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욕되게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된 쾌락들을 다 멀리하고 버리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악한 것이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문화 속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거짓 신앙을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말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또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 땅에서 편리하고 넓은 대로를 갈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왜 주님은 편리하고 좋은 길을 놔두고 좁고 힘든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고 깨끗한 진리를 좇아 사는 삶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넓은 길이라고 한다면 넓은 길은 죄와 타협하는 길입니다. 죄도 짓고 또 혼합종교, 그냥 세상과 세속과 그 그리스도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꿈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식으로 되는 대로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제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깨끗한 진리, 진실한 신앙을 좇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삶 속에는 죄를 멀리하고 악한 마귀를 우리가 쫓아내고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과 역경을 예수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이겨내고 참고 견디면서 마지막까지 그 고난의 길, 가시밭길을 걸어가야지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힘든 일,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결심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예수 믿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들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아멘 믿습니다.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냥 말만 했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와 같이 거룩함을 지키고 진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고 또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믿음으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정말 예수 믿고 거룩한 진리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그것을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에는 좁은 문으로 단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발부둥치며 싸우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매우 심각하게 말씀하시기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많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고 싶어도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타깝죠. 다시 말하면 완고함과 죄악의 돌덩어리를 깨고 세상에 대한 염려와 환란을 뛰어넘어서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초장으로 오기가 너무나 힘이 들다, 그 말이죠.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또 죄를 다 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마지막까지 천국을 가는 사람들은 적다. 얼마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정욕과 세상적인 문화, 쾌락, 세상적인 이기와 남두국을 버려야 한다. 막 씨름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의 쾌락에 물들지 않게 해서 막 씨름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여러 가지 문명, 세상의 문화와 이기, 이것에 물들고 이것에 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막 엄청나게 씨름을 하고 난투극을 벌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리역정에서 기독도는 천성을 향해 장망성을 떠날 때, 그의 아내와 자녀들, 친구들이 돌아오라고 부르짖을 때 머리를 막 흔들면서 양쪽 귀를 틀어막고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을 외치면서 귀를 돌아보지 않고 죽으라고 뛰쳐나갔습니다.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귀를 막고 천국문을 향해서 막 뛰어나갔어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의 유혹과 육체의 정욕을 거스려 싸우고 발부둥쳐야 할까. 진리를 향해서 나갈 때 우리는 육체를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몸은 육체 욕망이며 친다는 것은 마치 권투선수가 상대방을 공격할 때 눈 아래쪽을 끊임없이 가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방에는 쓰러뜨릴 수 없지만 이 눈 아래쪽 얼굴을 계속 가격하면 상대방이 넘어져요. 그런 것처럼 내가 우리 몸속에 있는 육체 욕망을 계속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막 두둑을 패가지고 육체의 죄성을 마치 복서처럼 레슬러처럼 수없이 가격하고 때려서 그 욕망을 꼬꾸러뜨려서 어디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그 욕망을 완전히 쓰러뜨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죄성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 예수의 피로 끊임없이 두들겨 패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굴복시키지 않으면 또한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마음은 원하지만 차일피를 미루다가 결단하지 못하여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된다. 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아니야 아직 나는 할 일이 많아 세상에서 할 일이 많아 또 즐기고 싶은 것도 많아 놀고 싶은 것도 많아 더 놀고 더 즐기고 세상에서 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나중에 좀 더 있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구원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욕망을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욕망, 탐욕과 죄를 쳐서 박살을 내가지고 그리스도 발 앞에 복종을 시킬까요? 내 마음에 있는 마귀, 악한 속성을 어떻게 하면은 두들겨 패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시킬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 기도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발버둥, 거룩한 몸부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지, 그리고 뭐 하나님이 잘 도와주시겠지, 그리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통해서 천국의 문에 이르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전고투를 해야 됩니다. 아주 레슬링 하듯이 엄청나게 우리는 이 죄와 욕망과 세상과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악전고투이지만 마지막 천국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황홀한 시온의 대로가 열렸으니 그 길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로 우리가 들어가서 천국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넓은 길을 구하는 자는 마지막에 불구덩이 앞에 막다른 길이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 좁은 길을 스스로 고생하면서 또 사서 고생하면서 좁은 길을 가는 자는 그 마지막 끝에 하늘로 올라가는 야곱의 사닥다리 하늘로 올라가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